이야! 유노와 타메레! 이야마! It's the summer time! Feel the summer vibe! Dance with oh my god! 대령이 오마이걸 너무 귀여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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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얼이 아니! 아니! 생얼인 거 봤는데 아니 이번에 오마이걸 분들도 괜찮은 것 같고 노래가 너무 좋아요. 그냥 블로그 우리 민수가 댄스 한번 보여줘요. 살짝 라이얼 이거 여기밖에 포인트 한 번밖에 몰라가지고 네. 제가 아, 네 제가 안무를 다음에 따서 네. 여기를 오면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팬분들이 정말 그렇죠. 역시 2016년은 오마이걸이죠. 유아씨가 하나도 못 받았으니까 유아씨에게 뭐라 하는 걸로 합시다. 근데 요새 비율이 정말 최고예요. 깡패라잖아요, 깡패. 자, 어렸을 때 꿈이 건달이었거든요. 나는 저 크나큰 승준님. 자, 다섯 살 때 꿈이 건달이었으니까 비율 깡패 유아씨한테 드리겠습니다. 깡패? 저도 유아씨한테 드리겠습니다. 라이어 오우 말도 안 돼. 당신은 이미 그녀들의 상큼함에 빠졌습니다. 앙큼한 거짓말쟁이로 돌아온 8명의 소녀들이죠. 오마이걸의 라이어가 이번 주 5위. 어떤 얘기도 들었지? 보여주세요. 잘하실 것 같은데? 보여주세요. 빨리. 네, 그냥 퐁당 빠지고 싶어, 아잉. 아, 귀엽네요. 자, 이제 오리지널 버전으로 보여주세요. 네. 그냥 퐁당 빠지고 싶어 아잉. 아 잘하시네요. 네, 상큼한 핵폭탄한 오마이걸의 이어 한번두번세번네번 말해도 전혀 지겹지도 않은걸 뭐. 한번두번세번네번 들어도 계속 듣고 싶어지는 노래 오마이걸 선배님들의 매력에 퐁당 빠져볼까요? 그냥 퐁당 빠지고 싶어 아잉. 너도 알라. 갔잖아. 알라. 아니 알라 부부분까지는 뭐야? 이랬는데 자연스러운 애교가 나오니까. 오늘도 제 얘기만 듣다 하루 끝나 머릿속은 산더미의 내 기억.
제가 이제 제 앞쪽에 많이 있었거든요. 네가 한 발짝 두 발짝 멀어지면 난 세 발짝 걸어갈 게. 우리의 거리가 더 이상 멀어지지 않게. 네가 한 발짝 두 발짝 다가오면 난 그대로 서 있을게. 우리의 사랑이 빠르게 느껴지지 않게. Say you love me. Say you don't look to do. Say you love me. Say you love me. 혹시 트와이스의 유상하고 네, 똑같은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맞죠? 네 나연 분에게 빌렸습니다. 아 진짜? 네 트와이스 분. 주간 아이돌에서 저희가 저랑 나연 언니랑 영상 편지 한 거를 보신 거를 제가 봤어요. 아 저도 봤어요. 그래. 자. 아 진짜 너무 좋아요. 진짜 너무 좋아요. 진짜 너무 좋아요. 진짜 너무 좋아요. 짱인 것 같아. 저희가 아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네. 최근에 그 저희가 뮤직뱅크 특집에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치어리더 그런 거 하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여러분? 그거 할 때 저희가 드라이 리허설을 하면 모든 아티스트 분들이 다 같이 이렇게 봐요. 보는데 오마이갓 선배님이 저희보다 먼저 리허설이셨는데. 아 너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연 언니랑 정연이랑 셋이 이거 수술 흔들면서 봤어요. 진짜 너무 좋아요. 그것도 봤는데 V앱 같은 거 되게 많이 챙겨봐요. 그 맞아. 뭐지? 그 운동하는 거. 맞아. 제일 또 보고 뭐 어디 행사 이동 중인가? 뭐 무슨 이동 중인가? 맞아 맞아. 휴게소에서 아이스크림 걸으시는 것도 봤고 이것도 뭐 봤지? 그것도 봤고.
그 팬사할 때 세인이셨는데 막 그것도 깜짝 그 V 하신 것도 봤고요. 우리 진짜 그만 네. 얘기하자 이제. 오늘 되게 옷에 그 치마 입고 왜 치마 입었어? 안 어울리게. 오늘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룹이 나오기 때문에 네. 잘 보이려고 깍. 치마를 잠시만요. 제가 그래서 제가 제 다이어리에 입고 다니는 누구예요? 아린 씨인데 아린이 저희한테 그래서 오늘 여기다 사인 받아갈 거예요. 지금 그럼 일단 얘기하기 전에 우리 지금 직접 증거로 사인을 할 수가 있나요? 현장에서? 사인펜 있는 사인펜. 진짜? 저희가 받아요. 야, 이 진짜 한희 씨가 갖고 온 겁니다. 자, 우리 사진 속에 우리 아린 씨가 사인을. 아, 이 카드는 CD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랜덤으로. 네. 너무 귀엽다, 진짜. 여기 너무 이쁜 한희 선배님. 야, 이렇게 해줬다고? 귀여워. 진짜 이렇네. 선시원이요, 큰일 났어요. 우리 한희께서 심쿵사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하는데 보면서 계속 어머 한이 언니를 보고 애교 한번 오늘 네. 감격스러운 촬영이었고요. 네. 그리고 오늘 득템했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네, 앞으로 그리고 새로운 앨범도 대박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그 레드벨벳 슬기 씨랑 연락을 했는데 슬기 씨도 오마이걸 엄청 좋아한다. 저 있는데 누구요? 지수 언니, 러블리즈 지수 언니. 러블리즈 지수가 네. 뭐 같이 얘기 나눠본 적 있어요? 그럼요. 뭐라고? 좋다고. 저는 쪽지를 자필 쪽지. 누가? 걸그룹이요? 이제 아이오아이의 그 이현정이라는 친구. 너무 좋아한다고? 아, 네, 이제 같이 친해지고 싶다고 이제 저희가 전날에 화보를 먼저 찍고 그 다음날 저희가 화보를 찍었거든요. 근데 같은 그 메이크업 해주시는 분들이었는데 그 통해가지고 쪽지를 꼭 전해달라고 하셨다고. 그리고 도망가지 말고 이제 나의 사랑 얘기 들어줘. 단 두 번을 끝내야지 너의 말을 들지. 무슨 일이라도 생각을 노려라. 오늘 무슨 얘기를 하려고 또 아시절부터 잠들겠니. 다같이 하늘을 날 반기고 세상은 아름다워. 오마이걸 팬사인이네요. OMG.